할렐루야.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날,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함께 동참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구주 자랑을 말게 하소서.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온 세상 만물, 온 세상 만물 갇혀도 주 은혜 못하게 십자가 사랑을 주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전하게 되겠네. 씻으면 전하게 되겠네.
나의 마음 머리
주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무슨 말로서 무슨 말로서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날 사랑하신 주 급히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 바치리라, 바치리라 모두 나의 희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 그 피로 날 구하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우리 두 손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서 나라를 허가하시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로 인도하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 친히 고통받으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성장케 하옵시고 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또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와 지배함을 받는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우리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고난의 첫 번째 열매로 인내를 배울 수 있게 하신다. 오늘은 둘째 열매로 연단을 허락하신 하나님. 연단이란 번역이 우리를 보면 좀 훈련받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훈련받는 것보다는 그 훈련받는 후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단은 시험을 거쳐서 이루어진 성숙한 인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격. 연단의 오원은 뭐냐면 그문을 재련하는 것. 그래서 재련하는 과정이 아니라 재련해서 이제 금이 나오고 우리 나오는 재련의 결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하여 우리의 성숙한 인격이 성숙되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인격의 싸움입니다. 얼만큼 내가 사람들 앞에 존중받는 인격자가 된 것이냐 하는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사람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나뿐 아니라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아주 성격이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분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정이 그냥 늘 두려워 떨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또 상처를 받습니다. 요즘 세상 말로 갑질한다, 뭐 진상이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 개척교회 사진을 쭉 보면 산소통을 치는 우리 최자실 목사님하고 그 옆에 조병호 목사님 나옵니다. 이 조병호 목사님은 우리 천박교실의 제 1호 목사님, 1호 목사님. 저분은 전직이 뭐냐면 HID 북한 파견 공작원, 북파 공작원입니다. 북파 공작원으로 북한에 8번 침투해서 8번 살아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황해도 일대에 그의 사진이 붙어가 현상을 붙은 사람입니다. HID 그 북파 공작원들의 숫자가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한 만 명이 넘는데 그중에 한 7,700명이 북한에 들어갔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8번 살아났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인물인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만큼 거칠고 강하고 하여간 전혀 그분을 누가 앞에서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말보다는 주먹이 앞서 나가고 술을 많이 마시고 막 방탕하는 삶을 살던 사람인데 어쩌지 돼서 하여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계속 옮겨다니다가 마지막 돈도 떨어지고 그래서 저 불광동 집에 방 한 칸 얻어갖고 나가서는 술 먹고 들어와서 밤에는 방구석에 와서 신세한다고 해서 울고 있을 때 그 집 저쪽 방 안에 또 웬 한 아주머니가 들어와서 밤마다 우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분이 최자실 목사님이 최자실 목사님이 어느 날 여보세요 왜 밤마다 그렇게 젊은 양반이 우셔 내 인생이 너무 속상하고 한탄으로 웁니다 내가 국가유공자인데 나라가 나를 버렸습니다 내 그래서 지금 권총을 내가 늘 품고 다니는데 날 버린 이 나라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내가 한번 쏴 죽이려고 내가 총을 갖고 다닌다고 당신 그러지 말고 예수 믿고 당신 팔자를 고치라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고 어쨌건 그래서 끌려 나와서 천막 깨워갖고 성령 받고 변화돼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서 매일같이 산소통을 치고 매일같이 새벽에 나서 북치며 찬송 부를 때 맨 앞에 나서 북당번 아침에는 새벽종 당번 그래서 그 뒤에 예수 믿게 된 여수에서 올라온 주목 박씨가 나에게 또 목사님 됐습니다 여수박이라고 우리 박종수 목사님이 야 병호야 그거 난 내한테 내놔라 아예 안 됩니다 형님 이건 제 자리입니다 절대로 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안 내놓으라니까 그래서 그 종 치는 것도 안 내놓고 북 치는 것도 안 내놓으니까 어느 날 박종수 목사님 30분 일찍 일어나서 먼저 종을 쳐버린 예배 시간 30분 전에 가서 미리 북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뺏었지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분들이 와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어지고 성령 받고 새 사람 되어서 나중에 조병 목사님이 강원도 예수원에 들어가서 예수원 갈전 분원의 원장이 되시는데 그때는 완전히 가보니까 천사도 그런 천사가 없어요 완전히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닮은 모습에 아주 훌륭한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질 내는 법도 없고 소리 지르는 법도 없고 옛날에 주먹 하나만 믿고 살았던 그분이 이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서 얼마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자하고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는 걸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아들 성준이 둘째 아들 성대가 다 목사가 되고 큰아들 성준이는 지금 대령 달고 여기 미팔군에 저 평택 본부에 자식 채플린으로 와 있고 막내딸 라니는 또 목사님의 사돈이 돼서 지금 토론토에서 아버님 모시고 있고 이렇게 온 집안이 복받은 집 주의종의 가정이 됐습니다 많은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덜 깨져갖고 성질이 살아있는 겁니다 또 박사 깨져야 성질이 죽는데 깨지려고 그러지 않고 버티고 내 고집만 부리니까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서 10장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 야훼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냥 무슨 속상한 일만 생기면 감당하지 못하고 막 죽을 듯이 그러고 막 흥분하고 그래서 격해서 함부로 말을 쏟아내는데 절대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시편 26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야훼를 의지하여 싸우니 야훼 나를 판단하소서 야훼께서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 훈련은 인격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어떤 고난이다고 어려움다가 와도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임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13장 9절입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야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나아가서 이 연단은 우리를 정결에 이르게 합니다. 이 고난은 우리의 삶에 불순물들을 제거합니다. 불순물들 이 금이 제련받을 때 그 금이 가장 많이 포함된 돌을 깨고 그 깬 돌이 이 컨베이어 벨트에 흘러가면서 물과 함께 위의 것은 떠내려가고 금이 가장 많이 함유된 그 돌이 나중에 깨져 나오면 그 다음에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용광로에서 그 나머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면 99.9%의 금이 뚝뚝뚝 금물이 떨어져 나와서 그것이 금이 되는데 이 같은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고집과 교만과 불정이 깨어지고 다시 우리가 말씀의 물에 씻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더러운 찌꺼기를 떠내려 보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영광의 불을 집 속에 집어넣어서 나머지 나의 모든 불신앙의 찌꺼기를 다 태워버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격자로 변화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연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니까 평생 신앙생활에도 문제덩어리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오래 다녔는데 인격적으로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분들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세배 나온 여기는 없지만 저쪽에 뵙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이 교회 내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에 상처를 주고 시험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연단은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앙의 모습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그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깨달음이 오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 내가 너무 고집이 세구나. 내가 내 성질이 못됐구나.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혼자서 이렇게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부부로 살아도 고치지 못하고 막 부인을 구박하고 또 남편을 옆에서 쥐어짜면 그 인생은 피곤한 것입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 우리는 귀한 존재로 변화가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나를 훈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순금같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연단을 통해 우리는 풍성한 은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0절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물과 불에 환란을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들의 우리를 괴롭히는 그물에 걸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고 지나가기도 하고 이런 고통의 과정을 지나가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란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옵니다. 제가 최근에 자료를 찾다가 LA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인 우리 강주민 목사님. 강주민 목사님은 그 설교가 어느 목사님보다 참 은혜롭고 말씀에 깊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니까 폐암입니다. 폐암. 폐암은 아주 고약한 암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도 하고 얼마나 그 시간이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너무 아파요. 이상 그 어떤 위로가 그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뭘 잘못했길래 제가 얻어맞는가 삐딱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위로해 준다면서 더 큰 상처를 갖다 주고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서 그 마음에 치료와 평안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부부가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함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연단마다 준비된 인격자로서 부부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단을 받아도 결과는 더 나은 모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 누구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함께 없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셔서 고난받기 전보다 고난받은 후에 모든 면에서 더 나아진 모습으로 사람들이 더 존경하고 더 사랑하는 목사님 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받고 나면 남이 고난받는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우리의 삶의 숙제는 내 인격의 변화입니다. 인격의 변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다시 번역하면 연단된 인격을,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연단을 캐릭터, 인격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인격을, 인격은 우리 삶 속에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평생 여러분 씨름할 것은 내 앞,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나의 모습, 변화된 인격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말합니다. 자나깨나 안전하사나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막 방언을 말하고 막 병을 고치고, 그거는 은사적인 아주 부스러기, 성령 역사 가운데 부스러기 열매고, 진짜 열매의 핵심은 뭐냐? 인격의 변화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성숙한 인격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인격자들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큰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이루었다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선한 영향이요, 인격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저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옆에만 있어도 야, 참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난 것 같은 기쁨이 있다, 그런 내가 있어야 돼요. 아유, 저 사람 만나 재수가 없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도 한 번뿐 인생인데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갖추어지고, 인격을 통해서 꿈과 소망을 이루고 위대한 하나님의 삶으로 거듭나 한평생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 다 일어나셔서, 몸이 아프시면 자는 아픈 자리에 손 얹고, 마음에 손을 가지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절망, 상처, 과거의 실패 경험, 이 모든 나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세력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르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 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 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다 응답될지어다. 가정에 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대 제목의 죄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주 앞에 귀한 인물들을 속기들 받아 그 마음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어보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를 통해 충만하게 하심이, 주님 안에서 환난과 연단을 통하여 변화된 인격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변화되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오늘 기도할 내용 가운데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총선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을 세워주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료계 의대생 증원 문제로 지금 전혀 해결점이 보이지 않고 평행선이 그어져 있고, 의대 교수들은 지금 사직서를 내고 전국 전공의들은 지금 손을 놓고 의료가 지금 마비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정부나 의료계나 한 걸음씩 뒤로 물러가서 잘 모든 걸 타협해서 정말로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 그 해결점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인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부 측에서나 또
의료계에서나 타협점을 찾아서 이렇게 강대강으로 대치해서 결국 힘없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하나님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인격자들에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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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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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없어.